그래서 첫 번째 화계의 특징은 은밀하고 간접적이고 복잡한 매력을 낸다. 자신만의 화계를 가진 사람은 보통 생각도 되게 많아요. 근데 생각만 많아. 그 안에 꽃이 너무 많으니까 나 어떤 꽃을 먼저 꺼낼까? 어떤 꽃이 나한테 가장 유리할까? 이것만 막 생각하다가 생각이 많은 경우도 있고, 근데 잘 풀리는 화계 같은 경우는 이걸 확 열어가지고 모든 꽃을 다 팔아버리는 거야. 정말 인기가 많고 명예를 얻는 경우들도 있다. 도화 같은 매력은 예를 들면 뭐 위스키나 소주 같은 매력이에요. 나 마셔봐, 취할 수 있을걸? 하고 마시다 보면 맛있다 하고 취할 수 있는 게 만약에 도화의 매력이라면은, 화계는 약간 이거 도화들을 막 섞어놓은 거야. 이 꽃들을 섞어놓는 거 마냥. 그래서 이게 약간 막걸리랑 소주 사이다 뭐 막소사라고 하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막 칵테일 같은 소맥, 폭탄주 같은 매력이거든요. 먹다 보면 홀짝홀짝 맛있네 칵테일 먹다가 갑자기 취해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화계에 홀리면은 진짜 답도 없어요.